자, x 5제곱, y 5제곱, x 6이네. x의 6, y의 6. x 더하기 y도 알려주셨고, xy도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잖아. 그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공식 몇 개는 좀 자작을 해야 돼. 이제는 이제 남의 걸 외우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 거를 만드는 수준까지 조금 올려보자 라는 거야. 일단 x 다섯, y 다섯은 x 둘, y 둘에다가 x 셋, y 셋에다가 이게 다섯이 나오긴 하거든. x 다섯, y. 근데 이제 좀 쓸데없는 게 나오지. 제곱에 세제곱이라든가 세제곱에 제곱 같은 게 나오게 되니까 그건 안 돼. 빼버리겠다. 요 마음을 가져주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그 옆에도 6제곱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세제곱을 좀 쓰고 싶으면 세제곱에 y에 세제곱하고 제곱에 2x 셋 y 셋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x 더하기 y에 셋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로 볼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xy가 얼마인지 알지? 그렇다면은 좀 쓸만하겠네. 요 초록색 이 부분도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꺼내서 x 더하기 y로 바꿀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게 xy야.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xy 요거 보이지, 그지? x 더하기 y가 다 있으니까 써먹으면 되지, 뭐. 그, 당연히 여기 x셋, y셋도 여기랑 똑같은 거 보이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다 얻는 거란다. 집어 넣으면 되고. X둘, Y둘도 좀 신경 써서 문제 풀어주면 끝이라고 할수 있지요. 됐니?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Y가 X둘, Y둘이고, X셋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3XY, X 더하기 Y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좀잘좀 계산해서 식이 적절하게 꽂아만 주면 돼. 이게 다야. 어려운 점. 그리고 자작을 조금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포인트였거든. 그러면 우리끼리 놀자. X7과 Y7은 어떻게 해야 될까나, 뭐 이런 거. X셋이랑 Y셋이랑 X넷이랑 Y넷을 쓰되, X셋에 Y넷, 그리고 X넷에 Y 셋은 좀 빼줘야 돼. 그리고 나서 X셋, Y셋은 별도로 계산 좀 해줘야 하고, X넷, Y넷도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제곱에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을, 그거 있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b를 본따서 계산하는 거, 거기에 딱 맞아.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괜찮니? 네, 요거를 좀 알아두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얘도, 자, 유사 문제니까, 자, 영상 하나에 좀다 같이 담을게. x제곱, x제곱은 4라고 놓고, 그 다음에 x세제곱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이게 그걸 알아야지. 여기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약분하니까, 여기는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너가 x 더하기 x분의 1만 알면은 이거 완벽하게 푸는 게 끝나거든. 근데 얘가 히트로 나왔단 말이야.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걸로. 그래서 x분의 1의 제곱은 6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총 이제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 그,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그 x세제곱, y세제곱을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x제곱, 제곱분의 1을 인수분해, 이렇게, 아예 참, 여기 써주고, 걔네를 제곱을 해서, 뭐 하는 거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2번은 쳐다보고, 3번처럼 고쳐줄 것. 이렇게. 요게 되는지야. 왜 고쳐요? 그거 고치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알게 되잖아.
자, 근데 플러스 루트 6이냐 마이너스 루트 6이냐 갈리는데, 여기 보면은 x 두 개를 양수라는 말 없나? x가 0보다 크다라는 책의 단서 조항이 있지. 0보다 큰걸두개더 했는데, 0보다 큰걸더 했는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좀 너무 빨랐나? 느낌 왔어? 68번은 이렇고 65번은 이렇다는 거 같이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여기도 좀 어렵나? 딱 보기에.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얘가 걔도 같이 하자. 자, 친척들이 다 모였어 오늘. 명절인가 봐. 자, ABC 더함은 0이고, 네, 좋아요. A제곱, B제곱, C의 제곱을 하면은 1이 되어요. 이때 A제곱, B의 제곱, A제곱, C의 제곱, B제곱, C의 제곱이 얼마니? 그러면 AB, AC, BC의 제곱하고 E하고, 요거 두개 곱한 거, 이거 두개 곱한 거, 이거 두개 곱한 거, 이렇게 뒤에다가 쭉 적어야 되지 않겠냐? 응? 그러니까 A제곱 BC와 AB제곱 C와 ABC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ABC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정리는 돼. 자, 그래 놓고 ABC가 0이라잖아. 그게 다 그냥 0이라고 취급해 버리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 부분 있지? ABC. 자,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고 제곱하고 E, AB, BC, AC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0이잖아.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계산 결과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AB, BC, AC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뭐. 앞에 빼기 있으니까 그거 1이랑 처리하면 되잖아. 그거 어디다 써? 여기다 써야지 뭐. 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이 되겠구나. 4분의 1이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빠르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 AB를 우리가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이제 공식들 있잖아. 그지? ABC에 제곱에 EAB, AC, BC 이거. 요거를 이제 기억해주고 자꾸 유사하게 자꾸 사용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다라고 샘플을 한번 좀 같이 봤어.